무섭진 않은 세대로 가실 때. 안 무서워요. 여기 높이가 15층인데 안녕하세요, 제롬입니다.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작업이 있어서 찍으러 왔고요. 이 도장 공사 하시는 분들 일당이 상당히 세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얼마나 받는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러 왔어요. 오늘 저와 함께 한번 알아보시죠. 이 로프트하고 저 위에 지금 저렇게 내려오실 거야. 대단한데. 7시인데 완전 회의를 하고 계세요. 야, 이건 좀 신기하게 생긴. 여기 앉아서 이렇게 타가지고 가는 건가요? 이렇게 로프가 손가락 하나 마디 정도 되네. 슬란트 실리콘 써는 거네. 야, 신기하게 생겼어요. 이거 소세지 아니야? 소세지. 작업을 여러 명이서 하실 거니까 로프도 엄청 많아. 페인트 날려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다 덮고 계세요. 자, 저렇게. 야. 네. 아, 지금 여기 풍경은 되게 좋아요. 높이가 상당하니까 다리가 후들거리네. 잠깐 경치 한번 구경하고 가시죠. 저기는 마산 하이트 맥주 공장이에요. 밑에서 볼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올라오니까 15층인데도 높이가 이래요. 역할이 틀리나 봐요. 얘는 좀 얇고 이 줄은 좀 두꺼워요. 줄을 내리시는데 이 지금 여기 기둥에 매듭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저기까지 연결해 두시네요. 어? 이 집게다리가. 와, 아찔하죠. 저기를 다 타고 내려가신다는 건데 보는 것만 해도 다리가 떨리는데 저분들은 저기를 지금 내려가실 거야. 저렇게 안 떨어지게 옆에 딱 묶고 고소 작업 하시는 분들이니까 귀찮게 여러 가지 질문 안 할게. 내려가실 높이 보이시죠? 자, 작업은 저렇게 하시는데 높이가 위에서 볼 때랑 밑에서 볼 때랑 느낌이 완전 틀리네요. 밑에서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데 위에서 보니까 상당히 높아요. 역시 저 38층까지는 내봤습니다. 높이랑은 딱히 상관없어서 그러니까 몇 층이 됐든 처음에 탈 때만 좀 이제 그 조심하면 되는 거라 5층이라고 해서 뭐가 좀 다른 그런 느낌은 없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기 따라 틀려요. 중자하고 앙자는 크기가 작으니까 제가 볼 때 3-4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림 같은 경우도 뭐 한 4-5만원 될 것 같고, 하이츠 글자가 큰데 저건 한 글자당 한 7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근데 이게 가격이 다 틀립니다. 정확한 가격은 아니고. 다 틀린데 줄 땡기고 하는 보조면 최소 뭐 15만원, 18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줄 타는 사람들은 최소 한 28만원 정도에서 4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기예보를 보는데, 그러니까 비만 오면 바로 작업 준비해야 돼. 그 전날 봤을 때 비가 일단 많이 온다 싶으면 작업을 아예 안 합니다. 그 똥 때문에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는데 고층 같은 경우는 한두 시간씩 매달려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는 중간에 내려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다시 타야죠. 그걸 이제 보험 처리를 했는데 차에 페인트 묻어가지고 그때 제규어 그 SUV 옛날 거 2,800만 원인가. 근데 수성 페인트가 아니고 그 공항 하이츠 글자가 적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유성으로 칠하거든. 차에 묻었던 거라 제규어 가가지고 내니까 한 2,800만 원인가 나온 거라. 내고 차값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견적을 보면 2,800만 원 나왔다. 뭐 1,000만 원 달라.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야. 그 괘씸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해버린 거지. 이게 여기가 한 255세대인데 255세대 정도 하면 4, 5대 차가 묻어요. 아무리 차카바를 해놔도 바람이 날리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데 차가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작업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제롬 쿠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